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10만 명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간 7천 명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청년 수당 지원 대상과 액수가 또 크게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출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직과 주거 지원이 핵심 내용인데요. 먼저 월 50만 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수당을 현재 연간 7천 명에서 3년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3,300억 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모든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건데 내년 5천 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모두 4만 5천 명에게 1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 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직과 또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뭐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청년수당 같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나중에 영수증 증빙을 통해 어디에 썼는지 서울시에서 확인을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술집과 사행업소에서 쓴 돈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는데 자기 용돈을 이런 데 쓰고 청년수당은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쓴 것처럼 조작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데 이를 두고 역차별 논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내년 총선과 오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 등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